안녕하세요, 학실입니다. 6월 14일 전자공시 알림 설정해 놓은 종목들 알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4가지 알림이 나왔는데 시간이 4시 반까지도 나오니까 어떤 데는 5시 가까이도 나오더라고. 보통 장중에 안 나오고 장이 종료되고 많이 나와. 이것들이 맞지? 빨리 알려주면 얼마 좋아. 제너레이 같은 경우는,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11시 34분 했네. 그럼 일찍 순서 부터 하면은 큐브엔터 11시 34분에 자기 주식을 사겠다. 왜 사노? 20억치 주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주가 방어를 차원에서 산다. 이 말이겠지, 맞지? 취득 예상 기간 한달한 40일 가까이를 사는 기간으로 설정해 놨는데, 맞지? 6월 10월부터 7월 31일까지 주가 안정화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2800주 전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건 28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사면은 한도가 29,000주, 총 20억 정도를 살라고 준비하고 있다. 사는 건 어떤 식으로 사지? 요거는 자기 주식 취득 금액 한도는 353억까지 살 수 있고, 자본금의 69억, 사업 연도까지 적립된 자본금과 이익 준비금의 합친 금액이 205억. 자, 대통령이 정하는 미현실 이익 38억. 뭔 말인지 모르겠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2800주 있지만 20억치 살라고 결정했다. 20억치 15만 주 정도 된다. 14만 9천 주 정도 된다. 그러니까 큐브엔터 주가를 방어하려고 지금, 어쩌면 회사에서 산다라고 하는 시점은 제일 높을 때 사진 않겠지, 맞지? 보통 살라 그러면 얘들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굳이 높을 때 자기 자사주를 살 필요 없잖아. 주가가 떨어질 때 방어 차원에서 보통 사는 게 정상적인 거라 봐야지, 맞지? 그러면 회사가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지금이 거의 바닥이다 보면 될라나? 더 바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면 지금 어쩌면 차만 가기를 해석할 수도 있겠지, 맞지? 20억을 산다. 요거 오늘 알림 등록. 큐브엔터. 자, 또 뭐 있노? 또 뭐 있노? 제노레이 주식 등 대량 보유 상황 일반 보고. 제노레이가 28% 28% 똑같은데 뭐 때문에? 보고 사유는 특별 관계자 장내 매수, 보유 주식 담보 대출에 대한 기간 연장 때문에. 담보 대출한 거를 기간 연장한다고 보고를 했네. 주식 수는 별 변동이 없고, 주식 수는 변동이 없고, 주식 수는 직전 410만 주 변동이 없고, 담보를 연장하든지 뭐 대출 기간 연장 이런 것 때문에 했다. 자, 대량 보유 내역 박병욱 대표이사 340만 주, 이렇게 특수관계자 이렇게 쭉 했는 게, 주식수는 변함이 없고, 다시 말하지만 이걸로 가지고 담보를 했는, 그 돈을 빌린 이런 걸로 얼마를 담보했지? 그래서 그 뭐라 해야 되노, 그거 한 거 아여있네. 대출 금액 100만 주를 45억 땡겼고, 20만 주를 10억 땡겼고, 요렇게. 이자율 3% 4%, 요거를 기간 연장을 했다. 요렇게 볼 수 있고. 대량 변동 내역, 의결권 있는 주식 73주, 이거 뭐야? 73주. 73주를 팔았는 거니까 이건 뭐 의미 없는 거지. 자, 요거 넘어가고. 제너레이, 별 문제 없고. 자, 큐브엔터 기재 정정. 자사주 취득 결정을 내렸는데 기재례가 잘못 적힌 것 같다. 정정 전에는 29,000주였는데 지금 또 주가가 좀 더 떨어졌으니까 29,770주 되겠다, 맞지? 자, 다시 넘어가고, 다시 넘어가고, 와, 앞으로 안 가지. 자, 그리고 큐브엔터가 기업 설명회 IR 개최를 한다. 15년에서 시작해서 16년에 종료된다. 09시부터 시작해서, 와, 이건 뭐야? 설명회가 뭐 이렇게 오래 해? 6시까지 한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종로 뭐 행사하나?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기관 투자자 진행 방식 NDR 방식 원 미팅이 뭐야? 질의 응답하고 주요 사업 현황 설명하고 실적 설명을 한다. 요렇게.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뭐라 해야 되지? 코로나 때도 매출이 떨어지다가 일본 매출 굿즈 팔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출이 확 올랐는 상태. 확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재미를 본 상태. 오늘 종가 기준인데 오늘 2024년 6월 14일 기준 폭락이 오늘 장막판에 올렸어?
큐벤트도 플러스로 돌아섰어. 고려신용정보 그린플러스 돌아섰고 엠노가 4% 올랐네. 오늘 같은 날 나머지는 막 3% 한컴이드 DY파워 이거 오늘 맞지? 어제는 박살 났는데. 자, 그 큐벤트 같은 경우는 한번 짚어보면 요 엔터주 나는 아이디 2021년에 매출을 19년, 20년, 21년, 20년, 21년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데도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영업이익은 10억밖에 안 되지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 그렇지만 요 분기로 보면은 매출이 팍팍 뛰고 있다. 100억씩 갑자기 300억이 된 게 700억으로 늘어났잖아. 그게 일본 매출 굿즈 파는 것들이 발생되었다. 그래서 까먹은 돈은 유보율에서 감소되었다. 유배율이 900%, 909배였는데 3배로 늘어났잖아. 아직 적자는 아니니까. 자본 잠식은 아니니까. 얼마 여러분 살아나겠지. 이제 코로나 이제 풀렸으니까. 부채율은 70% 유지하고 있고. 오, 괜찮다. 특별한 그건 없다. 이제는 자사주 입도했으니까 시총 1800억에 유명한 여자아이들 그리고 또 누구야? 박미선도 있고. 누가 있지? 갑자기 생각난다. 그 현아도 있었고. 하여튼 있다. 찾아봐잉. 자, 체리 블라썸인가 그도 있는가? 하여튼 요래 있는 요래 봤네요. 요렇게 네 가지를 확인.